멋졌어요. 예. 세상에서 가장 멋진 누나가 탄생한 장면이에요. 누나! 단지내에서 왜 드리프트를 타? 지금 임의동행 아니에요? 누구신지? 대한민국 변호사고요! 내 전처신데요! 예? 전처요? 사법경찰이 임의수사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도 동의도 없이! 아니, 전처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까지... 전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. 그럼 왜 드리프트를 탔어? 드리프트는 빼박이지. 이 새끼가 사람 죽일 새끼는 아니라는 거 나는 확실히 아니까요. 자, 이제 농익은 밀당 케미로 담당 검사의 마음마저 녹여버린 마성의 죄수가 걸크러시 넘버 2가 됩니다. 알았어, 앉아요.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꼭 캠퍼스 커플 같다.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, 그치? 참, 이 아줌마 진짜 이 다람쥐. 도토리. 자, 걸크러시 넘버원. 제가 왜, 어찌, 뭐 때문에 율무나으리를 연모하냐면 나리께서는 진정한 사내이시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여인이니까요. 송구합니다, 나리. 장동윤 씨가 또 나왔는데요. 예, 조선의 걸크러시를 보여준 장동윤 씨. 아, 일단 그 또 뽑혔어요, 우리 장동윤 씨. 그 네. 여기 질문에 그게 있네요. 피부 관리 비법이 뭐냐. 아, 피부. 너무 아. 이제 그 미모를 자랑하는 또 전녹도로 나오셔가지고. 예. 아, 제가 이 얘기를 네. 다른 데서 비법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. 네네. 뭐냐면 인생을 좀 재미없게 살면 예. 피부가 좋아진다고. 이제 오무 정책이라고 예. 술, 담배, 탄산 또 뭐였지? 술, 담배, 밀가루? 밀가루? 밀가루랑 하나 예? 캠핑이요? 커피. 아, 커피. 나, 그 아이고, 카페인. 어떻게 팬들이 알아요? 아, 예.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. 아, 말씀드렸구나. 그렇게 아, 다섯 개를 안 하면 예.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알려 드리자면 네. 실무로 염분과 당분까지 빼버리면 아주 꿀피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예 재미없게 아, 그, 살면. 아 그렇게 하면은 예, 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로 뭐 이렇게 바르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? 바르는 것보다 그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. 아 그게 중요합니까? 네. 충분한 또 설명이 됐길 바라고요.